지금부터 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에 그랜드 래피지에 있어서 이런 짧은 영상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내용을까지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싶어요. 택하심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 네,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이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 책임인가? 우리의 역할은 없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있는 자들인데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그렇게 본인의 거부가 본인의 그러한 부인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받아들임, 우리의 예스도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귀로도 듣고, 행동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 것.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한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막다 지키면 결국 그걸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이것을 보라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안 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치고 있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결국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자기의 프로젝트의 성취로 뭔가를 내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하는 일, 나를 주목하고 내 프로젝트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1절, 32절 거기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이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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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바라는데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본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그래서 심지어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준 모세도 믿음을 바랬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해라.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해라.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온맘 다해 받아들이라. 이 고백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라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할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내서 부르는 것.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 존재를 다해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서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한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누군가 전해줘야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누가 알려줘야 귀로 들어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느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그러면 구원하셔. 라는 이 말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냐. 그러면 또 그 신뢰해야 할 분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러면 또 그분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또 누군가 말하라고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을 해주겠냐.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말을 할 수 있었고, 말을 해주니까 들을 수 있었고, 들으니까 신뢰를 할 수 있었고, 신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답다. 성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정작 들었어도 믿어야 소용이 있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지요. 보고 들은 것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진짜로 믿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누가 관심을 보입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귀를 기울여 들을 게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질문은 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사실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을, 신뢰할 자를 듣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만한 기회가 정말 있지 않았나? 있었죠.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나? 그 현상을 보면서 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까?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몰랐을까? 모세도 예언을 했고 아브라함도 사실 이방 사람이었고 성경에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도 오만하고 교만하게 이거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려줬다라면 믿어야 합니다.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나만의 하나님, 내 바램과 내 욕심에 만든 그 박스 안에 이렇게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바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사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은 없고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나누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어떤 게 이 말을 저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것을 또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진짜냐면요. 그 증거가 저와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착각이고 편견에 살고 있고 그것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또한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잘 믿기를, 네, 먼저는 믿기를, 그리고 말씀대로 잘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님들 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나아가기로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